자, 조선의 근위배다. 아, 근위대 vs 일본의 우에스키 나키나타 소에이. 우에스키 가문의 특수윤이시죠.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480명 vs 120명입니다 자, 조선의 창의 자존심인 근위대냐, 일본의 우에스키 가문의 특수유닛이냐,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들이, 승병이랑 무시하면 안 돼요.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승병인지, 아니면은, 사무라이인지 구병이 안 가요. 사무라이 갑옷에 승복 하나 입었을 뿐이야. 당연히 위험 또한, 정규병 이상임, 정예병입니다. 제가 쇼군 톨타워를 이제 먼저 선택한 이유는, 쇼군 톨타워는 조금 뭔가 부드러워요. 게임이 뭔가 이제 그래픽 자체도 그렇고 뭔가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배경도 멋있고, 가만히 있으면 막 꽃잎 같은 거 막 떨어지고. 자, 그러면은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숫자 차이는 역시나 좀 많이 납니다.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어택! 자, 전투 시작. 자, 과연. 와, 엄청 잘 싸우는데? 참만. 방금 봤어요. 엄청 잘 싸우는 거? 아니, 무슨 승병 이렇게 잘 싸워? 헐! 근데 저 승병도 센 훈련을 받은 아들이긴 해요. 자들이 전부 다 사무라이 정예병들 출신이에요. 자들은 반란군 지도자가 아니 그 괜히 반란군 지도자가 아니야. 진짜 잘 싸워요. 야, 분쇄됐는데? 뭐야? 숫자가 너무 많아. 이게 또 근위대가 스킬이 없으니까 반자이라도 있으면은 좀 쓸만할텐데 스킬이 없어갖고. 야, 힘이 드네. 흰색이 훨씬 더 땅이 많아요. 야, 물량에는 정의 물량엔 답이 없네. 야, 1대1로 했으면 아마 저기 씹어먹었을걸요. 근위대가 숫자가 너무 적어요. 만약에 1대1로 싸웠다면은 정말 씹어먹었을걸?
자, 손실 112명, 적군 손실 208명. 한 사람당 한 2명 정도는 잡았네요. 아쉽지만 우에스키 나키나타 소의 승리.